자, 기획이 끝났으니까 이제 실습에 돌입해 봅시다. 자, 그 전에 두 가지 준비물이 필요해요. 자, 하나는 웹브라우저입니다. 이미 가지고 계시죠? 자, 또 하나는 코드 편집기예요. 에디터라고 부르거든요. 자, 여러분은 에디터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윈도우에는 메모장, 맥에는 텍스트 편집기라는 아주 좋은 도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수업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중장비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중장비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예요. 원래 이 수업이 만들어진 2017년에는 아톰 에디터가 대세였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대세도 달라지네요. 자, 지금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시대입니다. 뒤에 수업에서 아톰이 등장할 수도 있는데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제손꼭 잡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편 대세는 계속 바뀌기 마련이에요. 미래에 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검색하세요. 지금 2023년이니까 최고의 웹 개발 에디터는 무엇인가요? 2023년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검색 능력이에요. 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자고요. 자, 이 사이트로 방문하셔서 자신의 운영 체제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하고 무사히 설치에 성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짜잔! 이것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 자, 엄청 멋있게 생겼죠? 실제로 기능도 엄청 좋고요. 심지어 공짜예요. 대박이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웹페이지 파일을 만들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바탕화면 또는 데스크탑에 웹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 웹페이지들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익스플로러라고 되어 있는 버튼 있죠? 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떠요. 자, 저기에서 오픈 폴더를 클릭하거나 혹시 이게 안 보인다면 파일 밑에 오픈 폴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클릭하시면 파일을 찾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맥으로 하고 있는데 맥에서는 데스크탑으로 가서 새로운 폴더를 선택하고 웹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생성하고 그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윈도우에서는요, 일단 바탕화면으로 가시고, 자, 오른쪽 클릭하시면 새로 만들기가 있어요. 자, 거기에 폴더를 선택하시고, 웹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요. 그리고 폴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야죠. 파일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면 New 파일이 있어요. 저걸 클릭하시면 파일 이름을 정하는 화면이 뜹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무 이름이라 하면 되는데 저는 1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거예요. 점. 자, 그다음 확장자명을 적는데요. 그럼 워드의 확장자명은 뭔가요? DOC죠. 아래 한 글은요. HWP죠. 웹페이지는요. HTML. L입니다. 약속이에요. 이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엔터 치면 파일이 생겨납니다. 이제 내용을 채워넣어야 되는데 좀 막막하죠? 자, 이럴 때 모든 개발자들이 공유하는 관습이 있어요. 바로 Hello World라는 거예요. 웹이라는 거대한 세계와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세계인 여러분이 처음으로 인사를 나눴네요. 역사적인 순간 아닌가요? 저는 한 가지 역사적인 순간에서 실수가 많아요. 뭐냐?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보이세요? 이 동그라미는 저장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자, 저장을 하셔야 돼요. 파일 밑에 Save를 누르시거나 단축키를 기억하셨다가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해볼 건데요. 저는 왼쪽에는 웹브라우저를, 자, 오른쪽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배치시켰습니다. 자, 근데 1.html을 어떻게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을 시키냐?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쉬워요. 자, 여기 있는 파일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 올려놓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요. 파일 찾기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브라우저에서 윈도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알파벳 O, 맥은 커맨드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O를 하면 파일 찾기 기능이 뜹니다. 자, 여기서 열기 버튼을 누르면 대박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3, 2, 1, 열기. 우와, 소리가 절로 나오죠?
이렇게 쉬운데 왜 이제 했나? 이렇게 재밌는 걸 자기들끼리 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웹의 세계에 착륙하신 거 축하합니다. 지금은 초라해 보일지도 모르는 이 썰렁한 웹페이지지만 앞으로 무엇이 여기에 채워지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